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2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합참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연합 대응 방안과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작업 등이 논의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의 군사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제42차 한미군사위원회의 MCM이 오늘 오전부터 합참청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덤포드 미 합참의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연합 군사 대응 방안과 전작권 전환 작업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국 합참의장은 논의 결과를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연합군사대비태세 확립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전략과 연합작전계획 최신화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기구인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계획을 승인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쪽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8일 열리는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오울렛 경계초소에 올라 북한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